더 리포트 이어갈게요. 오늘은 기업 분석팀의 김지산 이사님 모시고 종목 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L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 들었어요. LS는 이제 예. 지주사예요. 뭐 전선도 있고 산전도 있고 엠트론도 있고 또 이제 동제련 이런 부문들도 있는데 저희가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할 사업부 어느 쪽일까요? 투자 포인트 먼저 보죠. 그 보고서의 제목이 해적 케이블 전성 시대인데요. 말 네. 그대로 LS의 포인트는 전선에 두셔야 되고, 하나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해적 케이블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실제로 올해 전선 부분의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1,75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좋아지는 배경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해적 케이블이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초고압 케이블은 지난해까지 중동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잘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광 케이블이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수요가 매우 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베트남 쪽의 LS 전선아시아라든지 중국과 인도법인 등 해외 자회사들이 그 동반 턴어라운드한 부분도 LS 전선의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차트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예상 영업이 2010년에 비하면 2010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실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질적으로는 2010년을 넘어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010년에는 돈 가격이 만 달러에 그 육박했기 때문에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라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에는 지금은 IND라고 얘기하는 그 스피리세스 실적이 연결로 반영된 실적인데요. 올해 실적의 경우는 그러한 외생 변수의 도움이 없이도 그 해적 케이블과 초고압 케이블의 수주가 좋아지고 있고, 해외 자회사들의 그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이러한 체질 개선 요인이 더욱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이미 2010년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S는 일단은 해적 케이블의 포인트를 둔 전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적 케이블이 될 텐데요.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이라는 쪽에서 경쟁 우위를 갖는 포인트는 뭔지, 시장 내에서의 지위는 어떤지를 좀 보죠.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 해적 케이블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름에서 확인하듯이 초고압 케이블이지만 바다나 강 밑을 연결하는 그렇겠죠. 케이블을 저희는 이제 해적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적 케이블은 전선 중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뒷받침되면 수익성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지중 케이블에 비하면 절연이나 피복 기술이 더욱 중요할 거고, 해저 포설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지역별로 기상이나 해저 지질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사업 역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설비가 바로 턴테이블이라는 설비인데요. 네,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턴테이블이라든지 매설용 특수 선박 등의 별도의 설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의 글로벌 지위를 알아보게 되면 가장 잘하는 업체는 유럽의 프리지미안, 그 다음이 넥상스라는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금 글로벌 탑5에 진입했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3위권까지 도약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시아에서는 그 JPS라는 일본 업체와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그 진도 제주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이래로 10년간의 업력이 축적되면서 많은 역량을 쌓았고요. 이제는 양질의 그런 수주로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간의 레퍼런스에 대한 인정이 좀 있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만 수익성은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 순위를 좀 높여가고 있다. 그렇죠? 글로벌 업체들과 그렇습니다. 경쟁해서 LS전선의 해적 케이블에서의 현재 위치를 좀 봤는데 해적 케이블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이는 있는가?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봐야 할것 같아요. 해적 케이블이 좋아지는 건 해상풍력 발전 때문입니다. 아, 네. 저희도 뭐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쪽 시장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비단 LS가 아니더라도 이런 해상풍력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해상풍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3기가와트의 그 해상풍력이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영국이 주도했고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의 유럽 이주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압도적이네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 대만의 그 프로젝트가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조만간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시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네. 이 부분은 각국의 그 해상풍력 그 계획치를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평균 20%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의 경우는 2025년까지 5.5기가와트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3기가와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굉장히 큰 호황을 맞고 있고, 당연히 바다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지로 연결하려면 전부 다 해적 케이블 수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상풍력 그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주로 설치를 해왔다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도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인접해 있는 대만 쪽에서의 수주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일 텐데요. 예. 대만 이야기도 계속 나와서 이걸 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5.5기가와트 설치 맞습니다. 예정이다 하셨는데 이게 실제 LS전선 수주 성과로 연결이 되나요? 예,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대만은 사실 뭐 섬나라인데다가 지진이 또 빈번하니까 사실 그렇죠. 원전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미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지금 폐로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고, 그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갈 텐데, 특히 섬나라다 보니까 이쪽 서해안 쪽에서 해상풍력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2025년까지 5.5기가와트의 그 풍력 단지를 건설할 건데 부지 선정이 끝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건 세 건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모두를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을 수주했다라는 게 의미가 크겠고요. 아, 다요?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해상풍력의 파트너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WPD, 두 번째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 세 번째는 벨기에 얀데누리라는 업체들이 수주를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해적 케이블만큼은 LS 전선한테 맡겼다. 이 부분이 의미가 커 보이고요. 네. 그 얘기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LS 전선이 주도적으로 수주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일본의 JPS라는 경쟁사가 있지만 자국 내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만 시장은 그 LS 전선이 상당히 기회의 땅이고 거의 내수에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네.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대만에서만 이 세 건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0억대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해적 케이블 누적 수주 잔고는 지금 5,0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그 대만에서의 수주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조만간 완도 제주간 프로젝트라든지 해상풍력과 연계한 해적 케이블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S 전선의 지금 해적 케이블 사업은 지속적인 수주 잔고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그 수주 호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동해에 지금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완공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해적 케이블 생산 능력이 2.5배까지 향상이 되니까 이러한 글로벌 호황이 호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만 쪽 모멘텀에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크게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요 해상 풍력 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해적 케이블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발주에 있어서 LS 전선이 모두 다 네. 예.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내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수주 성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사실 또 LS 전선의 해적 케이블뿐 아니라 또 다른 전선사에서 IND 그렇습니다. 쪽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R&D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네. IND는 기존의 미국 그 전선업체인 스피리SS를 이제 LS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IND라는 이름을 좀 명칭을 바꾼 건데요. 네. 결국 이제 IND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5G 투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리SS의 그 통신선은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한 16% 되고요. 코닉이라는 업체와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북미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이든 4G든 5G든 이러한 그 무선 인터넷, 무선 통신망까지 투자가 확대된다고 보면 당연히 주도적으로 스피리SS가 수혜를 누릴 건데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아직은 한국에 비하면 그 5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미흡한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달리 얘기하면 내년부터 5G 투자가 가속화될 때 수혜가 클 것이고 그 전망은 좀 밝아 보입니다. 저기 저희가 표에서 한번 정리해 봤지만 네. 미국의 그 주요 3대 통신사들의 5G 커버리지 계획을 보게 되면 그 AT&T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고자 하고요. 버라이즌과 T모바일도 여기에 상응해서 내년까지는 전국망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용화 서비스에 앞서서 당연히 통신망 구축이 선행이 되들 거고 미국에서 선도권이 수필엑스가 수혜를 많이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5G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투자 네. 아이디어가 됐지만 미국에서 5G망이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지 업체인 수필SS가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D 쪽의 수주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예. 저 이제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예. 혹시 좀 신경 써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현재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네, 좀 봐주시죠. 사실 LS의 그 전통적인 그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네.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LS 엠트론이 오토모티브와 동박 사업을 매각하면서 사업 규모가 많이 위축됐다. 적자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일단 재무 구조만 보시면 괄목할만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순자익금이 극격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겠고 네. 2010년 말 4.3조 원이 정점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2.8조 원까지 감소하게 됐고요. 이에 따른 순이자 비용도 2012년에는 2,200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절반인 1,080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무구조는 이제 기업가치 할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엠트론이 그 사업 규모가 많이 위축된 건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반대 논리겠지만 엠트론이 오토모티브와 동박을 팔아서 1조 원의 현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순차익금이 또 개선된 그렇죠.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엠트론은 그 지금 사출기나 전자부품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캐시카우인 트랙터가 이 부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는 엠트론이 지속적으로 LS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제 연결 실적에서 엠트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에 불과하게 되고요. 네. 적자 규모도 뭐 연간 1,200억 수준에 불과하고 그 적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비하면 지금 밸류션 측면에서 PBR은 0.4배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배당을 상당히 잘 줍니다. 최근 8년간 연속 1,250원씩 정액으로 줬기 때문에 네. 올해도 똑같이 가정한다면 3% 가까운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주가의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전선의 해적 케이블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장기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말씀하신 대로 그간 재무 구조라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엠트론의 이제 캐시카우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연결 실적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아져 있고요. 절대적인 적자의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선의 성장과 맞물려서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부분은 이야기 드렸고요. 배당 매력까지 생각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아래쪽으로의 변동보다는 위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열어둘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이사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